gotta get up. Hey, hey,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시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개그맨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YJP 유재필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H&D 모셨습니다. 전체 인사 부탁드려요. 네, 둘, 셋. 안녕하세요, H&D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H&D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더 잘생기신 분부터. 어, 누구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D 남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H&D의 맏형, 예. 이한결입니다. 야, 네. 반갑습니다. 네. H&D에서 핸섬 앤 댄디. 근데 우리 유재필 씨는 뭘 맡고 계신가요? 네, 저는 오늘 영, Y-O-U-N-G. 아~ 네, 좀 영하지 않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아, 죄송합니다. 남도현 씨 2004년생인데. 아유, 어, 2004년생. 네, 2004년생. 아. 최연소 연습생. 아, 정말. 2004년생, 요즘에는 그래도 좀 많이 있는데, 활동하다 보면. 그쵸, 그죠?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많이 아니, 있더라고요. 제가 92년생이니까 띠 동갑이신 거 같아요. 혹시 그럼 띠... 같은 띠? 저 원숭이. 어, 저도 원숭이에요. 띠 동갑이네. 어머. 아, 이틀막. 아, 지금 남도현 씨 많이 놀랬죠? 아. 네, 형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네. 자, 여기서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 이어갑니다. 클래스, 월드 클래스, 오!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 삐리 팍팍 오는 H&D 클래스입니다. 정식 데뷔한 지 갓 한 달이 지난 따끈따끈한 신인이지만 데뷔 전 팬미팅 8,000석 매진 기록, 둘이서도 꽉 찬 무대 선보이는 명실상부 2020년 한루키 듀오 클래스! H&D에서 섹시를 맡고 있는 한결, 그리고 큐트를 맡고 있는 도현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반갑습니다. H&D 만나고 싶었어요. 아, 예. 반갑습니다. 박선의 러브게임 라디오 방송 스케줄 잡혔다고 했을 때, 네. 어떤 생각이 먼저 딱 들었나요? 일단 되게 많이 찾아봤고요. 어, 찾아봤어요? 네. 아, 그렇구나. 찾아보고 그냥 나도 잘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왔습니다. 아, 사실 준비할 게 크게 없는데 도현 씨 뭐 준비했어요? 어, 대본을 열심히 봤어요. 아, 대본 봤어요. 아, 사실 이게 대본대로 거의 안 가고 있는데. 아, 잘못 공부하셨네요. 맞아요. 아니, 개인적으로 좀 뭐 이렇게 부탁하고 싶은거나 막 이런 거를 많이 좀 하거든요. 네. 혹시 오늘 도현 씨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시켜주신다면. 어, 진짜? 뭐. 아, 근데 나 정말 어저께 제가 그 굿나잇 무대 봤는데, 네. 저는 소울도 좋지만 그 무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뮤직비디오에 입었던 의상도 입고 또 나와주시고. 아, 그래서 혹시 거기 인트로 부분에 저 그거 너무 멋있거든요. 진짜. 아, 영어로 이제. 오, 영어로 하는 거. 도현 씨, 어, 그거 한번 멋있게 한번. 카메라 보고 해주시고, 두 번째는 귀여운 버전으로 좀 바꿔가지고. 아. 하트에서 두 가지 버전으로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Alright, so now I've been down and stuff, but like I'm still to say goodnight.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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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어떻게 이렇게 바로 바뀌죠? 아, 너무 멋있어. 근데 이번에는 귀요미 버전 하트 가면은 한결 씨 뒤에 이어서 노래 바로 붙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주세요, 네. 한결 씨. 네, 알겠습니다. 5, 6, 7, 8. Alright, so now I'm down to say goodnight, but I'm just gonna say goodnight, goodnight. 서로 사랑하는 사이처럼 귀엽게 해주세요. 좋아. 내게 잘 자라고 말해줘. 어? Goodnight.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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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잠 다 잤다. 도현 씨 굿나잇 이거 포즈 한 번만 부탁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 대본에 좀 없었는데. 아, 예. 이게 러브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적응하셔야 됩니다. 네. 아, 근데 저 정말 만족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네, 저 이런 버전 두 개 보여줬는데 우리 한결 씨 혹시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보컬 한 두 소절만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 듣고 있는 노래. 뭐요? 폴킴 선배님의 비라는 노래거든요. 어, 제발. 네. 카메라 보시고. 네, 예, 부탁드려요.
5, 6, 7, 8 우리 걷던 이 길 위에 흘러나오던 멜로디 흥얼거렸었지 난 어디 있니 하늘은 이렇게 맑은데 네. 와, 좀만 더 해주지. 네. 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의 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지만 합이 좋아야 되는데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라서 네.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추억의 2인조 그룹과 최근 2인조 그룹으로 크로스차트 이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두 명이서 케미가 좋은 팀들이 또 예전에도 있었으니까 네. 요즘과 예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크로스차트로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추억의 2인조 그룹부터 시작합니다. 학교를 안 가서 인강을 들었지. 학교를 안 가고 인강을 들었지. 맞아. 당시 10대들이 이 노래 불렀다가 엄마한테 등짝 많이 맞았죠. 찐 형제 그룹 량현 량아가 추억의 2인조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요즘에는 학교를 못 가고 있죠. 네, 학교를 네,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고 있죠. 맞아요. 네, 친구들도 만나야 되는데 도현 씨는 네. 그렇죠. 중학교 시절을 생각해보면은 한결 씨는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춤 잘 췄어요? 아니요, 전 중학교 때까지 태권도를 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태권도를 훨씬 잘했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춤을 이제 쌓아나가는 단계였죠 그때는. 아 네. 그러면 태권도 할 때도 복근이 그렇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었어요? 아니 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도 복근 제가 영상 본 거로는 정말 물 안 마시고 아. 정말 열심히 관리해서 복근을 공개한 것 같아가지고 아, 네, 맞아요. 자기 관리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 들었거든요. 아 지금도 아직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 관리가 끝나면 먹고 싶은 건 다 먹으려고요. 그렇죠. 아, 먹어야죠. 아니, 저도 요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네. 복근이 쉽게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복근 만들기가 진짜 어려워요. 아, 팁을 네. 좀 전수해 주신다면 어떤 걸 해야 돼요? 복근 운동하려면? 그냥 다른 거 없고 그냥 더 열심히 하면 돼요. 네. 아, 다른 거 없이 더 운동을 네. 계속. 네, 계속하면 돼요. 근데 사실 한결 씨가 가진 복근은 웬만한 분들은 좀 만들기 어려울 거예요. 이분은 이제 태권도를 했고 지금도 대단한 노력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무대에서 네. 노출이 이렇게 살짝살짝도 되고 춤도 보여주고 네. 그래서 섹시미가 극대화된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도현 씨는 팔뚝 한번 예, 우리 근육 있잖아요. 진짜 있어요. 진짜 있죠. 예. 진짜 있죠. 네, 진짜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오, 있어요, 있어요. 진짜 있다. 네. 그래. 있는데 지금 도현 씨 힘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아이, 막 떨어요. 진짜 있어요. 근데 진짜 있어요. 진짜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놀라세요. 물렁물렁할 것 같은데 안 하고. 아니 진짜 있네.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예, 무대 할 때 사실 좀 많이 가려지긴 하는데 맞아요. 도현 씨는 또 노출을 특별히 또 안 하는 이유가 맞아요. 있을까요? 그냥 뭔가 한결이 형 엄청 많이 하잖아요. 예. 부끄럽다 해야 되나? 아.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 아직은 그리고 이렇게 멋진 몸도 없기 때문에 아직은 좀 가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이제 귀여운 거 담당해주다가 나중에 또 공개하면 되죠. 네, 여러분 제가 만져봤잖아요. 네. 이제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터질랑 말랑 하고 있거든요. 네네. 진짜. 그래도 뭐 팔뚝 근육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네, 인정, 인정입니다. 인정. 네. 계속해서 최근 2인조 그룹 7위 공개합니다. 심장 가까이 네가 뛰어 세상 끝에 이어져 시작부터 완성된 거 This is love 어떤 세상에 있건 전부 너로 느껴져 시작부터 완성된 거 파워풀한 퍼포먼스에 한 번 놀라고 소울풀한 보컬에 또 한 번 놀랍니다. 소울메이트 HND가 최근 2인조 그룹 7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HND 진짜 아 얘기하세요. 진짜 뭐요? 진짜 뭐요? 이게 진짜 7위예요. 그럼요. 아, 그럼요. 7위, 그럼요. 너무 좋다. 네, 진짜 7위죠. 아 진짜. 예예. 아니 놀란 김에 이 새벽에 네. 호흡법을 잊지마. 아, 그거 너무 듣고 싶었는데 어떤 버전이 좋을까요, 도현 씨? 또 아까처럼. 네. 귀여운 버전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할까요? 오, 감사합니다. 오 귀엽게. 네. 카메라 보고 마지막에 하트 해주세요. 네. 이 새벽에 호흡을 잊지마. 아, 안 잊을게요. 와, 진짜 이런 거 못하는데 잘한다. 아, 잘합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노래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give it a love. We could be ballin', ballin' for the night. 절대로 느낀 적 없어 다른 여자 보고 my feeling it never gon' change. 우리 not not hot 보다 본 적 없잖아. 우리 같은 combination. My love be patient.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어. We could go and rock the nation. We never change. 변하지 않아 결국 우리 둘. We breathe in the same place. 여기서 7위한 게 그게 놀라웠어요, 남대현 씨. 네. 왜? 우리 팬들한테는 1위인데요, 왜? 네. 저희가 와서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7위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 곡이 1위죠. 아, 아, 아 1위인데 이게 아 이게 잘못됐네. 1위네. 우리 마음속에는 아, 1위입니다. 아, 1위. 네. 정말 많은 무대를 하면서 네. 예. 어때요? 이제 한 중반쯤 달려왔잖아요. 네. 많이 또 적응됐죠 이제. 이제는 더 약간 계속 보다 보면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늘어요. 네, 늘어요. 계속 네, 늘어요. 그렇죠. 계속 늘더라고요. 저희도 그게 느껴지거든요. 예, 소울이란 곡입니다. 뮤직비디오 할 때 혹시 찍을 때 비하인드 있으면 TMI 좀 알려주세요. 뮤직비디오 할 때. 일단 저는 제가 이게 소울 뮤직비디오 찍을 때 네. 되게 워낙 강력하고 약간 멋있는 척 해야 되는 네. 그래서 그런 컷을 많이 찍었는데 굉장히 센 느낌이었죠. 맞아요. 저는 너무 좀 어렵더라고요. 어색하고. 아. 근데 한규리 형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하죠. 그래서 모니터 하면서 네. 저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아. 이렇게 따라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왜 꽃밭에 이렇게 자, 그런 네. 건 어떻게 NG 없이 잘 찍었어요? 어떻게 찍었어요 그거? 이게 진짜 계단이라서 놓는 네. 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네. 눕는 게 네. 진짜 허리가 그래. 나만하질 않았어요. 진짜. 계단에서 눕느라고 네. 그럼 맞아요. 그 장면이 굉장히 두 분 다 찍었잖아요 그 장면을. 네, 도현 씨는 어려움 없었어요? 네, 원래 그게 원래는 한결이 형만 찍는 그거였는데 컷이었는데 너무 이쁘다 보니까 네. 도현이도 찍고 보자 해서 했습니다. 아, 그럼, 추가가 된 거구나. 네, 추가 대신이군요. 네, 네. 근데 그게 또 오케이 컷 났어요. 오케이가. 네, 네 맞아요. 와우. 어메이징. 리액션 좋아요. 원숭이 띠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사실은 이제 도현 씨하고 꼭 얘기해보고 싶었던 게 우리 팬미팅 뭐 그 전에 우리 팬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곡 이번 앨범에 사실 작사 작곡을 계속 했습니다. 도현 씨가. 네. 근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네. 예, 요 곡 만들었을 때 혹시 뭐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팬들한테 비하인드? 사실 아 네 이 노래인데 이 노래인가요? 그럼 이 노래입니다. 네, 네. 생각나죠? 이곡 만들었을 네. 때 맞다 생각나요. 예,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 처음으로 이제 제가 참여를 하는 그러니까 공개되는 걸 처음으로 이제 참여한 거라서 네. 조금 약간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네. 그냥 하고 싶었던 말들이랑 그런 걸 썼습니다. 네, 마음에 들어요? 네, 좋은 곡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많이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죠 이번에 이걸 진짜 작곡을 직접 참여를 하신 거죠? 네. 와. 그러니까 본인 파트는 원래 쭉 썼었고 네. 그래서 작사도 네. 많이 참여를 했고 이제 작곡에도 참여를 하고. 와, 저는 네.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축구만 하고 농구만 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저도요. 태권도 하고. 네, 태권도 하고 농구하고 네. 막. 네. 도현 씨는 진짜. 아니, 저는 그 대신 저도 축구랑 이런 거 완전 못합니다. 아니 집에 있는 거 많이 좋아한다고 도현 씨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곡 작업하고 뭐 영화 같은 거 보고 이러는 거예요? 책 보고? 사실 책이나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네. 어렸을 때부터 그냥 집에서 혼자 이렇게 피아노 치고 이렇게 요즘도 그렇고 곡 작업을 열심히 하는 거 같아요. 아, 요즘에 피아노를 치고 방에서 네. 잘 안 나와요. 네. 문을 잠가 놓고 있더라고요. 비밀의 방처럼? 문을 잠궈 놓고 네. 그거는 형 들어오는 게 싫어서 잠궈 놓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왜냐면 네. 갑자기 훅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 훅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쵸, 예. 형이 갑자기 훅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당연하죠. 항상 그래요 저는. 네. 예. 아니 왜 그래요? 노크 좀 해줘야죠. 아니 근데 들어와요. 궁금해가지고 문을 잠가도 네. 노크가 아니라 이렇게. 아 이렇게 땡글땡글 열어. 아 그리고 우리 이제 팬들 얘기 나와가지고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그 한결 씨는 우리 집 네. 커버. 준비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저희 집 커버. 예, 그 사실 커버 댄스 많은 우리 팬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쵸.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지금 활동 중이라서 네. 아직 일단 하고. 영상은 많이 보고 있는데 네, 네. 아직은 따지를 못했어요 안무를. 네, 네. 이제 조만간 보여드리지 않을까. 활동 끝나고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 일단은 뭐 완벽하게 일단 따서 네. 해드리려고 근데 좀 느낌이 어렵더라고요. 아 어려워요. 네, 선배님들일 거라서.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예, 편안하게 기다릴 테니까 네. 예, 활동 끝나고 천천히 준비해서 알겠습니다. 꼭 공개해 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2인조 그룹 6위 공개합니다. 손머리 위로 좌우로 흔들 그리고 또
제대로 놀 줄 아는 두 사람이 뭉쳤습니다. 가요계 악동 듀오 원투가 추억의 2인조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자, 엉덩이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최근 2인조 그룹 6위 공개합니다. 온몸을 바운스하게 만드는 노래로 흥 유발을 일으켰어요. 갓세븐 선배님의 갓 재범, 갓 진영 선배님으로 이루어진 JJ 프로젝트 선배님이 최근 2인조 그룹 6위를 차지했습니다. 어, 선배님을 많이 부르시네요. 제이제이 프로젝트 마운스 흐르고 있고요. 여기 재범 진영 씨가 JYP 연습생 할 때 1등. 정말 네, 너무 잘하는 연습생이었던 거죠. 두 분은 서로서로에게 1등. 아, 우리 한결이 형은 이게 1등이다. 반대로 우리 도현이는 이 파트가 1등이다. 뭐 있을까요? 아, 일단 도현이는 네. 랩을... 도현이 랩하는 게 저는 좋거든요. 네. 그래서 랩이 1등이지 않을까. 와. 진짜 목소리가 네. 인트로 부분에 확 나올 때 진짜 네. 목소리가 진짜 하,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어, 좀 오늘 살짝만 랩 한 소절만 이렇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도현 씨? 아, 그러면 네. 인트로 한번 불러줘. 인트로. 인트로. 네. 아, 인트로. 네, 네. 너무 좋거든요, 목소리. 예. 조금 좀 짧게 해 볼게요. 네, 네. Down the floor. Breaking them all, look at the building, 오, go get them all, yeah, yeah. I just want the ice, I just want the ice, I just want the ice all on my wrist until I die. 와, 와 소름 끼쳤어요. 어디 랩으로 소름 끼친 거죠? 처음인데. 아니 그리고 나이도 사실 어린데 이렇게 네. 표현을 할 수 없거든요. 아, 이 나이에. 좀 공만 차고 있었지. 어, 정말 너무 가만히 감동이에요. 가만히 있을 땐 애인데 네. 랩할 때 분위기가 달라져요. 너무 달라져요. 네. 그리고 사실 또 이제 여기 음악 천재거든요. 남자르트 아, 사실 저 남자르트. 그래서 정말 그거 최고인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또 이렇게 작곡을 한다는 아,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결이 형은 뭐가 1등일까요? 한결이 형은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음악 방송 돌고 있고 예. 항상 이제 모니터도 하는데 아 무대를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무대 준비랑 이런 것도 잘하는데 예. 표정이나 예. 이런 느낌을 이제 잘 살리는 것 같아요. 표정. 네. 사실 뭐 춤을 워낙 잘 추지만 예. 거기에 섹시한 눈빛과 맞아요. 부끄럽습니다. 춤춘 것뿐만 아니라 예. 이게 잘 살리더라고요. 아 너무 너무 잘 살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섹시한 눈빛 어떻게 에나홀에서도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네. 둘 셋. 자 엔딩 표정으로. 와 이거구나. 눈빛 살짝 멋있습니다. 눈이 풀려야 돼요. 네. 아~ 눈이 풀려야 돼요. 우리 궁금하신 네. 분들은 에나홀 지금 들어가셔야 됩니다. 눈이 풀리는 걸 지금 도현 씨가 하니까 또 약간 졸린 느낌. 아 섹시한 느낌. 졸린. 섹시한 네. 느낌. 네. 아른한 느낌. 네, 정말 잘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추억의 2인조 그룹 5위 공개할게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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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다다다다다다 템포가 빨라질수록 발걸음도 빨라지죠. 원조 흥부자 버기 추억의 2인조 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Love Game 금주의 인기가 탑10 유재필 씨 그리고 HND의 한결 도현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 SBS 라디오 에라오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박소연 HND 혹은 Love Game HND 이렇게 검색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2인조 그룹 5위 공개할게요. 빵을 나눠 먹으면 행복해. 액자 속 사진 속에 그 와 액자 속 사진 속에 그 왕빵빵. 개그맨과 래퍼가 만나서 환상의 콤비를 이뤘습니다. 작사 작곡 다 하는 찐 뮤지션 형돈이와 대준이가 최근 2인조 그룹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립다 yeah.
하지만 대준이 제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 번도 안 틀리고 누구도 부르기 어려운 노래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제목이 맨날 소개할 때마다 헷갈려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 번도 안 틀리고 누구도 부르기 어려운 노래. 아 정말. 자 여기 이제 래퍼 있으니까 어떻게 왕바빵 왕바빵 이거 됩니까? 어? 왕바빵 왕바빵 한번 네. 아, 예. 뭐가 더 쉬워요? 홍합 홍합 홍합이 더 쉽나요? 아, 둘 다 빨리 해볼게요. 어 네네네. 어 둘 다. 네. 호황 왕바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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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왕바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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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어 오, 된 거죠? 됐어. 오, 네. 됐어 이 정도면 진짜 잘한 거예요. 잘했죠? 잘했는데요. 영혼 어디 갔어요? 약간 부러워하는 제도전 괜찮아요. 조현 씨 제도전 괜찮아요. 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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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번이 더 좋았어요. 네, 조금 더. 더 좋았습니다. 혹시 선배님 또 DJ 경력이 아, 또 어마어마하신데. 전 잘하죠. 왕바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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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바빵. 와! 이거 혹시 어젯밤에 연습하고 오신 거 아니야? 아니 너무 너무 심쿵했어요. 심쿵했어요 나왔습니다. 심쿵했어요 나왔어요.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실 두 분 앞에는 이제 많은 수식어가 있잖아요. 우리 팬들이 붙여준 것도 많고 아까 제가 뭐 사실 남자르트 뭐 얘기 잠깐 했지만 많은 수식어 중에 아 난 이 수식어가 제일 좋다 하는 거 하나씩만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왜요? 최근에 뭐 아기천사 강아지라고 아기천사 강아지 그거 괜찮은데 왜요? 아 저는 제가 저 자신이 살짝 귀여워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 네. 그래서 그럼 약간 좀 섹시한 수식어나 이런 거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마라 마라 한결이라고 있었거든요. 네네. 네, 네, 그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강렬하게 네. 센 네, 맛집이다 센. 무대 맛집. 네, 네 그죠. 네. 무대 장인 이런 장인. 거 되게 좋았어요. 좋다 좋다. 네. 그래 사실 얼굴 천재 이런 거보다도 무대 장인 이런 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 아 저는 그게 더 좋아요. 어, 무대 장인으로. 네, 네. 네네. 그리고 남도현 씨는 뭐 생각나요? 저는 사실 다 이렇게 즐겨 보거든요. 막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네. 다 뭔가 귀엽고 예. 그런 햄스터도 걸... 있고 뭐. 예. 예. 아. 뭐 근데 뭐 본인은 뭐 제일 좋아요? 약간 막 저도 막 아기 천사 이런 거, 약간 귀여운 거 좋아해요. 그러면 아기 천사 강아지 받고 싶어요? 본인이 어때요? 저도 약간 그니까 아기 천사 이런 거 이렇게 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게.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이런 타기보다 그냥 귀여워요 그런 걸 생각해놨다. 아~ 그럼 아~ 우리 앞으로 뭐 아기 천사나 강아지로 이렇게 많이 팬들이 불러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다 감사하죠. 아~ 약간 또 좀 귀여운 느낌이 있으니까 네, 예, 너무 순수 순수하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앞으로도 여러분 좋은 수식어로 많이 많이 네. 불러주시고요. 계속해서 추억의 2인조 그룹 4위 공개합니다. 이 노래로 90년대 가요계에서 날개를 달고 날아다녔죠. 추억의 듀오 언타이틀이 추억의 2인조 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날개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최근 2인조 그룹 4위 공개합니다. 부드러운 멜로디와 음색이 만나면 명곡이 탄생하죠. 음악 천재 멜로망사 선배님이 최근 2인조 그룹 4위를 차지했습니다. 멜로망스 선물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추억의 2인조 그룹 3위 공개합니다. 달팽이관의 꿀 발라주는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죠. 음색 여신 에즈원이 추억의 2인조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바이 데이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두 사람이. 에즈원도. 예, 계속해서 음악 작업도 같이 하고, 예, 데이 바이 데이. 이승기 씨가 이 곡을 리메이크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승기 씨 버전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원하고 원망하죠. 이 곡을 이승기 씨가 리메이크해서. 혹시 두 분은 나중에 뭐 어떤 스페셜한 무대가 있을 때, 아, 우리가 리메이크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해본 곡 있어요? 아직은. 리메이크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약간 저희가 커버 같은 거 하는 예. 걸 좋아해가지고 네네 맞아 평소에도 잘 이렇게 막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노래 어떤, 커버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 한결 씨 생각하면 막 아까 폴킴이나 막 이런 곡들 너무 잘 어울리는데 거기는 또 랩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걸 또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도현 씨는 저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어떤 네. 거를 하면은 잘 저는,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다양하게 예. 이제 랩 커버라 이런 것보다 저도 막 팝송 같은 거 이렇게 그러니까 도전해보려고 하고 사실 음악적인 이런 거 넓히고 싶어서 네. 여러 가지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뭐 래퍼로만 국한되진 않겠다.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하면 좋아. 그래 가능성 늘 열려 있으니까. 저는 네. 저는 도현이가 쓴 곡으로 이제 둘이서. 아, 진짜 네. 너무 좋다. 괜찮죠? 예, 네,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이제 도현 씨가 팬들을 생각하면서 쓴 글들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한결 형을 생각하면서 쓴 가사. 살짝 이제 뭐 욕밖에 없지 않을까? 이제 랩, 아, 무슨 소리야? 이제 약간 랩으로 살짝 막 나한테 맨날 잔소리 막 이런 거 살짝 뭐 막 맞네요. 욕밖에 없네요. 아, 욕까지는 아니고 그 전 단계까지 이제 불만을 푸는 그런 힙합. 그렇네. 아, 그러니까 마음 따뜻한 가사는 기대하지 마세요. 아, 저는 기대를 네. 기대조차 안 하고 있어요. 네. 아까 그 왜 문고리 열 때도 노크 네. 대신에 네. 이거만 문고리를 그런 것도 이제 영감 받고요. 그렇지. 저는 괴롭히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네. 그래서 네.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네. 뭐 이런 느낌의 가사. 근데 랩으로 하면 그거 너무 잘 어울리겠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탄생하는 네. 팬들한테 팬송으로 드려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한결형처럼 하지 말 않으면 이제 잘. 내가 좋아할 거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디스를 진짜 친하니까 이거는 네. 그냥 예고제예요. 미리 지금 티저를 공개한 거니까 이제 나왔어요. 기대 많이 하시죠. 이 곡이 나중에 언제 발매될지 모르겠지만 네. 뭐 1년 뒤가 되든 3년 뒤가 되든 한결 씨 기대하고 계세요. 아, 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도현 씨가 형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쓴 건데 기대 구매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럼 구매해야죠. 이 곡을 네. 커버하셔야죠. 근데 제가 커버할까요? 커버를 랩인데 커버를 할 수가 있을까요? 도전하시죠. 해보겠습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 도현 씨 그럼 거기에 멜로디 파트 형 네. 형의 입장을 멜로디로 한 두 소절만 넣어주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예, 그렇게 넣어서 형도 네. 또 변명을 해야 되니까. 네. 아, 변명. 예, 해명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두 소절 정도. 그 음악이 언제 나올지. 제목은 한결인데 한결이. 많이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계속해서 최근 2인조 그룹 3위 공개합니다. 매번 독특한 컨셉으로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뻥 뚫어주는 그룹이죠. 컨셉 장인 노라조가 최근 2인조 그룹 3위를 차지했습니다. 노라조 사이다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2인조 그룹 2위 공개할게요. 마음이 울적할 땐 이분들의 노래를 들으면 됩니다. 최고의 듀오 클론이 추억의 2인조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쿵따리 샤바라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최근 2인조 그룹 2위 공개할게요. 무대 위에선 프로페셔널, 무대 아래선 허당미 넘치는 분들이죠. 노래 잘하는 개그 듀오 다비 선배님이 최근 2인조 그룹 2위를 차지했어요. 다비치 파리파리 흐르고 있습니다. 다비치는 뭐 노래도 워낙 뭐 잘하지만 개그 듀오로 불릴 만큼 예능감도 뛰어나거든요. 두 분 혹시 예능 프로 탐나는 예능 프로그램 있습니까? 나가고 싶은? 서로 추천도 가능해요. 저는
도현이가 이제 음악을 하니까 네. 음악 예능 프로 한번 나가나. 아, 저도 작곡 이런 거 하니까. 그래, 너무 좋겠다. 딱 집어서 지금 생각나는 프로 있습니까? 저 모르겠어요. 근데 막 곡 만들고 비긴 어게인 막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비긴 어게인 같은 거 그런 그러니까 뭐 즐겨 보고 악기도 다 다를 줄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건반 다 되니까 뭐 풀은 뭐 기타 다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근데 남자르트가 한번 그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남자르트 가나요? 그거 해야죠. 오스트리아 빈 한번 가나요? 근데 이제 비긴 어게인에서 한결 씨가 노래 불러주고 막 그러면 진짜 너무 좋겠다. 왜냐면 사실 뭔가 이런 거를 작곡을 하고 막 이런 게 말은 하는데 제대로 보여줄 기회가 많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도 그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그 음악 그 뱅크 안에만 사실 도현 씨 머리 안에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그거를 맞아요. 꺼내야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나중에 그 또 보이그룹으로 8명이 같이 또 나올 거잖아요. 네. 혹시 와. 그들을 위한 음악도 좀 만들어 놓은 게 많이 있어요? 어때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아이돌뿐만 아니라 뭐 작곡가가 원래 사실 꿈이었어 가지고 네. 많은 사람들 위해서 여러 가지 곡을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작업하고 와. 있어요. 그게 이제 즐거움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혹시 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형이나 뭐 누구 선배님 있어요? 아 이분의 곡을 받아보고 싶다거나 같이 작업해보고 싶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혼자서 만들고 있는데 행복해. 아무거나 좋긴 한데 그래도 웃고 있어요. 벌써 웃고 있어요. 그래도 한번 꺼내봐요 얘기를. 그 조승현 선배님 노래 야 노래를 진짜 보컬 노래 너무 잘 아 네. 그런 소리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아니 원래 친한 형이라서 네. 그래서 그냥 뭔가 음악적으로 이렇게 작업하면 승현 씨 노래 너무 잘하지. 지금 한결 씨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한결 씨 땅 좀 닦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작곡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네네네. 아직까지는. 아니 혹시 듀엣으로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보고 싶은 선배나 형 있어요? 저는 뭐 남도현 선배님이라고 네네. 그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 좀 힘들 것 같아요. 조금 저 또 상황극 들어가네요. 또 이제. 그래 이런 상황극 너무 좋아. 이런 상황극 잘하거든요. 훅훅 들어가네요. 네. 한번 어필해 보세요. 상황극 해드릴 테니까. 예, 남도현 그 선배님. 그 사람은 어떠냐면은 제가 저도 잘 모르는데 남도현 선배님. 제가 그 이제 예. 이거 이렇게 스텝들 있잖아요. 네네. 같이 겹치는 분이 있어가지고 예. 가끔 듣는데 네? 요 중요해요. 근데 진짜 착하대요. 근데 인성이 진짜 그 남도현 네. 선배님이 네. 근데 진짜 다 잘하셔가지고 뭐라 해야 되지? 진짜 잘 안 튀면 힘들 거예요. 잘 안 튀면 힘들 거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거 보면 그 전에 들은 얘기니까 네. 남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른대요. 남도현 선배님한테 영상 메시지 하나 남기세요. 선배님 하면서 네 선배님 혹시 그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집 좀 치우세요. 아니 갑자기 곡을 부탁하라 그랬더니 집을 치우라고요. 예. 그러면 제가 좀 네, 한번 비벼볼 만할 것 같아요. 근데 집을 치워라. 진짜 이런 거 잘 챙겨보시는데 네. 이런 거 다 그냥 귀엽네 하면서 하시거든요. 귀엽네요. 이 영상 편집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선배님. 어때요? 마음 그냥 귀엽네 하고 이렇게 스칠 것 같아요. 귀엽네 하면서 네. 이 상황극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형도 또 할 말이 많았네요. 집을 좀 깨끗이 치웠으면 좋겠다. 장난이죠. 치우긴 치웁니다. 치우긴 치워요. 요즘 뭐 활동 기간이니까 네.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추억의 2인조 그룹 1위 공개합니다. 세련된 패션, 독특한 래핑, 모두가 따라 출 수 있는 춤까지 대한민국 힙합 선구자 듀스가 추억의 2인조 그룹 1위 차지했습니다. 듀스 나를 돌아봐 부르고 있습니다. 나를 돌아봐 그 뮤직비디오 이번에 소울 뮤직비디오에 보면 거울 보는 장면 맞아요. 짧게 나오잖아요. 네. 이번에 근데 그때 나를 딱 이렇게 돌아보는 약간 그 거울 그런 표정이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대본에는 없지만 갑자기 이래서 박소연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근데 그때 어떤 생각으로 촬영했는지 누가 먼저 촬영했어요? 한결이 먼저 먼저 예. 화장실에서 한 것만큼 하자. 예. 화장실에서 남자들이 이제 화장실에서 샤워하다가 네네. 거울 보면 아 좀 멋있는데 약간 이런 한결 씨 그러세요? 전 안 그러는데 도현 씨랑 전 안 그러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야
야, 나중에 면도기가 면도기 광고 같은 거 우리 한결 씨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아. 면도기가 네. 거울 보면서 다 가는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아, 우리 남도현 씨 멘트하는 동안 카메라 보시고 면도기 광고 거울 보고 한번 해보시고. 네, 네. 네. 별개로 도현 씨는 어떤 생각하고 촬영했습니까? 저는요. 저는 그냥 네. 살짝 그냥 한결형만큼 하자. 아, 저는 저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거울 보고 막. 그렇죠, 안 하죠.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열심히 하고. 네. 확실히 잘하긴 하더라고요. 예, 잘하죠. 연습에. 잘하죠. 지금도 잘하잖아요. 너무 잘하지. 전동면도기. 그럼 전기면도기까지. 어, 진동면도. 잘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뮤직비디오 많이 봐주시고요. 굿나잇 뮤직비디오도 너무너무 귀여웠는데 네. 그때는 침대에서 두 분이 하는 신들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때 엔지 네. 안 났어요? 그때 이제 약간 상황극 약간 이런 설정 그런 게 많아가지고 아, 그때. 네. 약간 멋있는 이미지보단 그래서 네. 이제 제가 형을 깨우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감독님 진짜 깨우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하라 하셔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깨우는데 한결형이 진짜 잠들었고 피곤해가지고 진짜. 아, 네. 아 그때 새벽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러는 게 진짜 연기가 아닙니다. 아 리얼이구나. 그때 이제 도현이의 화풀이를 이제 느낄 수 있었어요. 아. 베개로 막 베개로 막 치고 아, 발로도 차고 아 발로 차고 현실 연기가 나온 거군요. 제일 재밌게 했던 씬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연기였고 뭐. 그렇죠. 아 연기였다. 이 자리를 통해서 연기였다. 감정은 없었다. 감정 하나도 없죠. 없었다. 아, 근데 도현 씨가 굉장히 대단한 게 잘 빠져나가요. 말할 거 다 말하고 그냥 쏙 빠져나오는 게 맞아요. 어, 한결 씨가 뒤통수가 좀 약간 얼얼할 것 같아요. 하도 뒤통수 맞아가지고 아 뜨거운데요? 아 갑자기 갑자기 자 이제 계속해서 1위 공개할 텐데요. 최근 2인조 그룹 1위 공개합니다. 남매가 천재적인 음악 DNA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노래로 마음을 울리는 악동 뮤지션이 최근 2인조 그룹 1위를 차지했고요. 다이너소어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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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의 소울을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해야 될 텐데 아이고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네요. 벌써 아이고 우나요? 도현 씨 우나요? 어 도현 씨 우는 건가요? 아 이거를 보이는 라디오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방송 끝난 후에 여러분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두 분의 섹시하고 귀여운 영상 많이 많이 봐주시고 네. 오늘 저하고는 첫 만남이었는데 네. 어땠습니까 한결 씨? 정말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아. 네, 저희가 이제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던 라디오였던 것 같아요. 네.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습니다. 아 진짜? 네. 다음에 만약에 도현 씨가 싫다고 해도 또 오고 싶습니까? 저 혼자 오겠습니다. 아~ 장난이고요. 아,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확실하게 그냥 차단을 해버리시네요. 아 오늘 도현 씨 어땠습니까? 저도 그냥 되게 재밌게 편하게 얘기하다가 온 것 같고요.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도 또 오고 싶어요. 아 또 오고 싶어요. 네. 같이 오면 되겠네요. 다음에 진짜 꼭 같이 네. 오세요. 한결형 오면 안 올 거예요. 아! 야 여기서 야 여기서 위너다 마지막으로 해. 아, 야 역시 역시 한결 씨 뒤통수 오케이. 뒤통수 괜찮죠? 뜨거워요. 아 뜨거워요. 오늘 제일 많이 좀 오늘 두 분이 함께한 케미 호흡이 너무 좋았고 앞으로 무대에서도 네. 그런 환상적인 케미와 호흡 많이 많이 보여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굿나잇 무대는 우리가 더 볼 수 있나요? 어때요? 굿나잇 무대 모르겠어요. 굿나잇 무대는 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아쉬워. 이제 음악 방송에서는 없는데 앞으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팬미팅 이런 데서 네. 아, 할 거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무대가 남았기 때문에 예스. 네. 오 예스. 아, 예스.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는 팬미팅도 다 영상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굿나잇 저 이거 포즈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끝인사로 네. 여러분 굿나잇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거 부탁드려요. 아, 알겠습니다. 네, 끝인사 하겠습니다. 둘 셋. 굿나잇.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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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